뭐예요? 아!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되게 귀엽죠? 저희 지금 앉아 있는 거.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혼자 살고 있는 이게 다 혼자 사는 분만 안 좋아해요. 90년생 윤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9년이에요. 그쵸? 작년 말쯤에 이사하신다고 해갖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집부터 이제 찍어갖고 인테리어 다른 것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둘 다 현생이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빴어요. 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건설 자영업 주로 이제 용접하는 일을 하면서 금속 인테리어 쪽 일하고 있어요. 와, 멋있다. 아니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짤을 봤는데 그 용접은 요렇게 하는 게 엄청나다고. 아, 그런 분들은 이제 특수 용접하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모르는 세계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은 뭐 그냥 금속 인테리어 쪽에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소방 쪽 관련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소방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호스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하는 건 이제 방화 샷다라고 불나면 떨어지는. 아, 샷다를 그럼 이제 만드시는 뭐 이런 일을 하시는. 자재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치. 아, 설치를 네. 하는 거. 인건비 공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셔터 이거인 거죠? 네.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은평구 중에 응암. 이라는 동네죠. 근데 여기에는 왜 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집이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제 혼자만의 그 공간을 가져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해서 이제 좀 구해봤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나오고 싶었다. 그렇죠. 이제 혼자 산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때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부모님 보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항상 말해요. 만족한.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자영업을 하시는 거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동네가 아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동네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6천짜리 보다가 1000 올려서 찍으니까 이제 응암동 이쪽에 집이 딱 이거 하나 있길래 봤는데 말을 해버렸네.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연락하니까 당장 와야 된다. 이거 오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부동산 그 바로 가서 계약했죠. 그러면 여기가 전세 7천으로 들어온 집. 예. 사실은 동네보다는 이제 집 컨디션과 금액 이거에 맞춰서 예, 하다 보니까 하다 이제 보니까. 이곳에 오게 되신 건데 예. 이 동네만의 뭔가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취미가 러닝인데 여기 불광천이 바로 또 접근성도 좋고 이마트가 여기 또 응암 앞에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전세 7천의 집 집을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현관인데 여기가 그 몇 평이죠? 여기 8평으로 들었거든요, 전. 8평.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현관인데 뭐 이제 신발장 같은 것도 이제 다 안에 네.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았던 게 그 무에 이거 걸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스케줄을 까먹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한 거 대충 이게 네. 알고 있어야지 돈 달라고 전화도 하고. 아, 수금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화장실이랑 이제 원룸 이렇게 돼 네. 있는 구조인데 전형적인 체리몰딩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세탁을 말리시나 봐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 하고 세탁은 이제 이거 빼가지고. 아, 따로 있구나. 네. 요게 좋은 게 네. 봉이 있어가지고 이제 옷걸이 같은 거 여분만 걸기도 좋고 이게 좀 공간 네. 활용하기가 되게 좋겠다. 1호 어디서 사셨어요? 오늘이 집이죠. 아, 역시 오늘의 집이죠. 그리고 아, 이제 여기 좀 열어봐서 좀 봐도 돼요? 네. 화장실이 엄청 커요. 그쵸, 전 화장실이 좀 큰 편이라고 네. 느끼긴 했어요. 네, 영상 보면서 진짜... 다른 원룸들 네. 보니까 화장실 제습기를 넣으셨네요? 의사 그 선생님께서 그 한 거 보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떠세요? 제습기를 화장실에 놓으시니까 만족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은 급한 느낌 딱 나잖아요. 그게 그... 좀 덜하고. 아, 그러면 이거 샤워하실 때는 밖에 빼놨다가 네, 네, 좀... 이제 꽂아서 이제 다시 쓰고 아자 네. 제품이니까 생각보다 좀 무겁긴 한데 할만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장판 얘기를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걸 장판을 그럼 하신 거예요? 네, 옛날 집 장판을 네. 그 위에도 아마 이거 깐 걸 거예요. 아마 헤링본으로 아. 이제 장판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건 해줬어요. 얼마예요? 인건비만 받았나? 15만 원으로 했어요. 좋은 친구네요. 아, 나도 소개받을 수 없나? 여기는 이제 옷장을 이렇게 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샤오미 센서 등 이거 좋아요. 이거 불이 안 켜져요? 네, 이거 어두울 때만 켜져요.
아, 그러니까 주위가 어두워야지만 네. 교정이군요. 혹시 지금 좋아요.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이 정도 어두우면 안 돼요? 오. 집이 해가 너무 잘 들어서 되겠다 이제. 아, 내가 앞에 있을 때만 켜지는 거죠? 식탁까지 와도 켜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편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나 뭐 자기 전에 물 마실 때 샤오미 센서든? 예. 그리고 여기 등도 약간 애매한 데 있어요. 옛날 집이라 여기 화장실인데 다들 화장실 등을 못 찾아요 여기. 그래서 아, 나도 아까 여쭤보려고 했어. 예, 오래됐죠. 썩었죠.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제일 생활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공간이고 이제 하자면 침실, 거실, 주방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방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해드시나 봐요, 꽤. 요리요? 네. 조리죠, 또. 아, 조리사님?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뭐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옵션인데 냉동고. 이제 데워서 먹어요. 네, 밥은 거의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콜라 따라주실 때 얼음을 이거 큐브 얼음. 큐브 얼음. 이거 어때요? 만족도? 만족도 이거 아까 드셔보셨잖아요. 어때요? 시원해요? 아,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원해지긴 하는데 저것도 닦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생수 사 먹으니까 좀 생수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리사이클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추천하는 이거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면 벤앤젤리 미국 거 이거. 아, 이거 맛있죠. 예,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죠. 그리고 뭐 저는 뭐 추천할 거라고 하면은 이마트에서 약간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맛 볶음밥이 있어요? 마라새우 볶음밥. 오, 신기하다. 요거 자주 먹어요. 닭가슴살이랑 해서. 그리고 시켜 먹으면 이 곤드레밥. 좀 약간 건강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 이거 곤드레밥이랑 배달해서 야무지게 먹어요. 아, 곤드레밥을 먹으면 건강한 거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있고요. 냉장실을 좀 열어볼게요. 냉장실은 전원경이 조리사님들의. 네, 그쵸. 네, 그거고. 오, 이거를 쓰고 계시네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요거는 흰자. 네. 흰자만 이게 분리해서 놓은 거. 이거는 이제 노른자만 분리해서 놓은 거. 어떠세요? 실제로 이거를 사용해 보시니까 만족도는? 되게 편해요. 이거 계란 쓰레기가 껍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거든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약간 부패돼서 냄새 나고 그러는데. 그쵸. 계란 썩은 냄새. 씻어서 버려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조금 보면은 그래도 꽤나 화이트 톤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네. 좀 열어서 살짝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몬드가 어딜 가나 있네요. 여기에도 있고, 네. 지금 저기에도 지금 조금 있는데 유명한 아몬드 아닙니까? 그쵸, 요거 거기 관광객들 오면 필수. 맥주 맛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맥주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그 최애 하나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이 맛 중에? 지금 이거 딱 와사비. 아, 이거요? 네. 이거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있고요. 그래도 꽤나 커요? 예, 예. 생각보다 좀 크죠? 식탁은 없었죠? 예, 이건 뭐 산 거죠, 이것도. 아일랜드 식탁.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것도 오집. 오늘의 집. 이거는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보면 여기도 다 뚫려 있어갖고 이렇게 뭐 보관하기도 좋고. 예, 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거실 겸 침실인 것 같은데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게 붙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거울도 그렇고 막 로션 같은 거 여기서 바로 바르고 하려고 이제 또 반토막 난 거 있어가지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오늘의 집. 정말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는군요. 뭐 색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잘 꺼내서 쓰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선크림 이렇게 슉슉 바르고 뭐 이렇게 열어서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은 의자예요? 리클라이너 의자. 이런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고향 스타필드 갔다가 에이스 침대에 들어가는데 이게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얘 한번 앉아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에이스 침대에서 사시는? 아니요, 거기서 이제 수입해오는 노르웨이 건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아마. 너무 편한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그 이케아에서 나는 포행이라는 의자가 있어요. 네. 그것보다 훨씬 좋다. 이건 좋아요, 얼마예요? 이게 280. 280? 네. 이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고가의 의자가 좋긴 좋네요. 저는 이제 포행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걸로 사면 20만원, 25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내 생각에 10배 주고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왕 앉은 김에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이제 거기 앉아서 맥주도 먹고 안주 두고 이제 그런 용도죠. 움직일 수도 있고 돌려서 아예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 막 근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시선이 많이 갔던 게 간식 창고들인데 저거 너무 탐난다. 저 너무 좋다. 잘 꾸며진 PC방 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죠. 이건 원래 틈새 수납 뭐 이런 걸. 맞아요, 틈새 수납. 그렇죠.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군요. 원래는 이 반 개 정도인데 좋아가지고 하나 더 사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거 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식물도 키우세요, 이렇게? 다이소. 아, 다이소에서 식물을 파는구나. 아, 식물. 괜찮아, 잘 자라요. 밑에 이것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예. 신기하다. 어, 이거는 뭐예요? 이 뭐였지? 오래돼가지고. 뭐였지? 아, 톡톡블러. 아, 아, 이런 게 있어요? 예. 아, 이걸로 이렇게 그림 맞춰. 도 스폰지밥 좋아해가지고. 아. 여기 또 스폰지밥 또 친구들 있죠. 여기. 아. 아, 그러네. 이거 맥모닝. 뜻이 있어요, 다 이게. 아, 뭐예요? 내 집 마련. 다들 각자 집이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스펀지조차 집이 있는데. 예. 영상 이제 찍겠다 하고 약간 무슨 뽕맛의 모듈 선반을 한 샀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 이게 지금. 얘만 조금 튀더라고요. 이거는 예. 무선 충전기인가 봐요? 예, 예. 조명이랑, 아, 아, 조명도 되고. 예. 요것도 추천해드려요. 샤오미. 아. 5세대 이거. 커피. 커피. 네, 멋진. 이거 제가 잘못 샀다가 이게 네스프레소랑 네스카페가 다른 건지 몰랐어요. 딱 타고 뜯어서 하니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라요 지금. 당근. 아, 당근. 아, 당근. 어, 그리고 이거 요즘 그 뭐라 그러지? 미풍용 선풍기라고 하는 좋은 거 쓰시네요. 저는 샤오미 거 쓰는데. 물레 쪽 사신 분인가? 그때 그 영상 보고. 네네. 그때 본 거는 충전했다 뺐다 꼈다 막 쓰는 그 영상을 봤는데 무선? 그것도 되긴 하는데 그걸 따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 밑에 그거를. 아, 그래요? 추가 돈 주고. 그래서 그거 만약에 구매하실 분 계시면은 저는 그 메리트로 약간 생각하고 샀는데 그걸 따로 산다길래 그냥 체념했죠, 그냥. 그냥 사실상 고정용 선풍기입니다. 네, 고정용 선풍기. 여러분, 저는 이거 바람을 맞아보고 샤오미 거도 맞아봤는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어, 어떠셨어요? 이렇게 촬영 10만 거의? 가자. 어, 금방이에요. 네. 금방이고 저도 나중에 가게 차리면은 셔터 맡기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훈 씨가 되게 도도한 반바지를 입으시고 헬스장에서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탈의실에서 봤는데 진짜 크시더라고요. 어, 이거 살려주세요. 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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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네, 네. 진짜 크시더라고. 아니 나는 다 먹었고 오징어찜 맛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넉살 닮았다. 학창 시절에 하 닮았다고 머리 길르니까 지금 넉살 닮았다고.